함께할 분들 아우 정말 결혼한 지 꽤 됐는데 항상 신혼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부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예, 김서연 선준호. 게스트가 부인밖에 없다고 섭섭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많이 섭섭했습니다. 사실 이 영화 제가 보면요. 근데 아이돌 많이 나오죠. 아이돌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또 기대를 하고 게스트 또 누구 나오시나 이제 두 분밖에 없습니다 해가지고 조금 서운했어요. 아 둘밖에 없으니까. 네. 우리 입장은 어떻겠어요? 예예. 예, 지금 소윤 씨만 예. 좋아요, 저 태준 씨 때문에. 예예. 예. 이쪽으로 잘 못 쳐다보겠네요. 어쩌죠 저번. 이렇게 두 분 근데 싸우시다가도 금방 또 화해하시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이렇게 노래하시는 모습이나 네. 이렇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사실 강제적으로 화해가 되는 것 같아요. 둘이 이렇게 아, 무대 무대에서. 있으니까. 실제로 혹시 한번. 아, 진짜 네. 그렇죠. 변치 않을 맹세를 다음 대답도 무슨 짓이에요? 출연자로서 야, 근데 진짜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 안녕하세요에는 부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오늘 다양한 고민들을 이제 쭉 듣고 나는 평소에도 뭐 이런 류의 고민은 좀 잘 들어주는 편이다. 사실 아무래도 일을 하는 여자이고요. 지금 결혼을 좀 늦게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런 워킹맘에 비해나 이렇게 아내 된 입장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를 보면서 이제 남자 쪽, 남편 쪽이 굉장히 불리한 적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의 편만 든다는 게 아니고 여자의 마음을 좀 이해시켜주고 싶어요. 나중에 바뀌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시작했다가 확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마 웬만하면 할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지난주 남편을 뺏겼어요가 이제 새로운 1승을 차지했습니다. 남편이 골프에만 정신이 팔려서 아주 천지분간을 못하고 있죠. 일주일에 주 5회 이상, 주 5회 이상. 솔직히 아이와 골프 중에 현재로서는 뭘 선택하실 겁니까? 2, 3년 더 하고 싶습니다. 아! 집보다는 그쪽이 더 편해 보여요. 집보다? 녹화 이후에 뭐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신랑이 저보다 먼저 들어와 있어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네, 너무 반가웠어요. 집에 오니까. 일찍 끝났구나. 네. 그리고 골프를 정말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충격을 받았는지 저한테 너무 다정해졌어요. 지금 많이 바뀐 모습, 그 미소가 끝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이 고민 사연이 오늘 2승을 차지할지 기대를 해보면서 우승자에게는요? 네, 우승자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따로 드릴게요. 네. 저희 안녕하세요. 이제 사연 보내고 싶은데 이걸 도대체 뭐 어떻게 보내야 되나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네. 티벗이라는 티벗 그 앱을 다운로드 받은 뒤에 안녕하세요를 클릭하면 여러분의 고민 사연을 아주 쉽게 이렇게 접수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랑 외산이라는 제목인데요. 안녕하세요. 딸, 아들, 딸, 아이 넷을 키우는 30대 다둥이 맘이에요. 아이고야, 젊은 세대기 알을 많이도 낳네. 그때마다 저희 남편은 대답합니다. 저희 더 낳을 거예요. 저희 더 낳을 거예요. 낳을 수 있을 때까지도 계속 낳을 거예요. 한 달 전에 넷째를 출산했는데 여보, 빨리 낳고 다음에 아들 쌍둥이야. 아니, 애가 말만 하면 쑥 나옵니까? 남편은 밥을 먹다 와도 여보, 우리 애기 만들자. TV를 보다가도 여보, 우리 애기 한번 만들어 볼까? 아이고. 그게 동엽 씨한테 가 있어요, 사연이. 눈만 뜨면 닭 가르는 남편 때문에 초2 아들은요. 저희 엄마는 애기 생산기예요. 아이를 엄청 잘 낳아요. 이러는데 제가 정말 아기 낳는 기계도 아니고 진짜 서러워 죽겠어요. 다들 부부 금슬이 너무 좋은 게 아니냐고 하지만 여보, 나 허리도 아프고 뼈마디도 쑤시고 너무 힘들다. 할 일이 태산인데 설거지 좀 도와주면 안 돼? 그건 네 사정이지. 남자는 복이 들어가면 안 돼. 안 도와줘 또? 저 매일 집안일에 육아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거든요. 근데 남편은 아이만 퍼질러놓고 쓰라락 갔다 가네요. 아이고야. 저 이젠 절대 싫어요. 애는 이제 그만 제발 저희 남편 좀 설득해 주세요. 준호 씨. 네. 남편 입장에서
뭐 굉장히 나라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예. 네. 설거지 아닌 뭔가 다른 걸 해줄 겁니다 아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예. 네. 좀 계속 좀 이따 가보세요. 예. 어떤지 한번 얘기 나눠봅시다.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남편이 정말 눈만 뜨면 아이를 갖자고 이렇게 졸라댑니까? 네, 제가 아이 없는 기계인 줄 알아봐요. 하루에 10번씩이고 예? 예? TV 보다가도 어디 가도 애 눈에 보이면은 시도 때도 없이 애 만들자 그래서 출근해서 회사 가서도 저한테 전화 와서 애 만들자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너무 하루에 힘들어. 10번을 왜 그래요? 김수현 씨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아니 전 아닌데 신동엽 씨가 10번이야 이러더니 귀가 빨개지셔가지고 지금 귀가 떡볶이 색깔이야, 떡볶이 색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당황한 거죠. 하루에 10번씩이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힘들겠다. 이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빨리. 아니, 근데 자녀 계획은 원래는 어떻게 잡았었는데요? 딱 진짜 둘만 놓고 안 놀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셋째 종갓집이 제가 만면이다 보니까 아들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원했고. 그래서 이제 아들 하나 놓고도 넷째 이제 9년 만에 제가 아기가 들어섰거든요. 9년 만에? 네, 9년 만에 들었는데 넷째 이제 출산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또 둘이 놓고 세 명 짝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총 6명을 되게. 저 한 달 됐었을 때 소연 씨한테 우리 둘째는 언제 가질까 얘기했다가 그 둘째에서 딱이 맞았거든요. 둘째 아기요. 여보 둘빡이요. 근데 야, 근데 굉장하시네요. 그러니까 아기한테 관심도 없고 막 무작정 이제 저한테 막 집안일 다 맡기고. 아 그래요? 자기야 설거지 좀 하고 분리수거 빨래도 뭐 하고 좀 해 뭐 이것저것 해 이러면은.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쓰레기도 봉대에 두고 다니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거 하면 고추 떨어진다고 배웠어 아빠가. 자, 아이고. 남편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우, 전력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냥 뭐 보는 순간 애 아빠구나. 예. 몇 명을 더 갖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둘도 컸어요. 남자 둘, 여자 둘. 예, 예, 예. 지금 딸 셋에 아들 하나잖아요. 예. 그러면 짝을 맞추려면 아들 둘을 낳아야 되잖아요. 아니, 이게 뭐 마음대로 제가... 됩니까, 그게? 딸이 또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배수가 돼요. 8? 그렇죠. 야. 또 딸 내면 10? 당연하죠. 아니, 애 낳는 게 쉬워요?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저희 집사람은 뭐 전화가 왔어요. 네. 여보, 나 산부인과 가야 돼. 갔어요. 들어가더니 30분 만에 애 놓고 왔어요. 애를 그냥 기똥창에 낳아요. 아니, 진짜 애를 2, 30분 만에?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고 저는 넣으면 1시간에서 1시간 정도 힘들게 진통을 다 겪으면서 아이 낳았는데 남편은 그게 이제 쉽게 낳았다고 생각을. 젊어서 그런가 보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 낳으시고 지금까지 다리가 아프시거든요. 지금 제가 허리도 아프고 이제 뼈마디도 다 아프고 그런데 남편은 그게 뭐가 힘들어? 네? 이러면서 다 애들 순수 잘 놓는 건데 이러면서 말을 막 그렇게 해요. 그게 또 넣자 하면서. 아니 왜 그렇게 계속 애를 낳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정도면 사실은 충분히 예쁘게 키우면 될 것 같은데. 어른들 옛날 말씀이 있어요. 집안에 화목한 가정은 사람이 많고 왁자지껄한 분위기에 그런 가족이 화목한 거지. 그게 저는 꿈이에요. 좋아서. 대가족을 이루는 게. 대가족을 이루는 꿈이에요. 그럼 아니 요즘 예전은 좀 그렇지만 요즘은 좀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아이를 키우는 너무 많이 힘들고 부인 되시는 분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돕질 않으신다니까. 그 또 저희 철칙이 있어요. 남자는 절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 할머님이 같이 컸거든요. 아버지가 또 가부장적이어서 뭐 남자는 바깥일 하고 여자는 집안일 하는 거야. 그 예전 어른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네. 네. 그게 그때는 진짜 문화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아내는 바깥일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집안일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은 바깥일만 하잖아요. 그럼 집안일을 좀 해줘야죠. 아내는 두 가지를 다 하는데. 그건 그 아내 사정이죠. 남자는 바깥일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안 도와주시면은 화장실이나 뭐 이런 거 치워주시죠. 화장실 화장실에도 들어가면 고추가 떨어져요? 그렇죠. 전 손에 물 잘 안 묻힙니다. 아버님이 며느님이 직업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여자는 바깥으로 돌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에 살림만 하게 했잖아요. 그 제가 아버님 설득시켰죠. 뭐라고요? 아버님 요즘 맞벌이 해야 됩니다. 네, 혼자 키우기 힘듭니다. 맞벌이 해야 그러니까 된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무 말씀 못 하시죠. 아니 부엌 안 들어가면 딴 거라도 해주시면 되잖아요. 저 도와주고 있어요. 조금 일찍 술 먹고 들어가서 술 먹고 들어가서 청소기 제가 담당입니다. 청소기 담당. 청소요? 네. 청소 잘 도와줘요? 유일하게 하는 게 청소기인데 애기 아빠가 병이 있어요. 예? 결백증. 결벽증? 네. 얼굴은 결벽증이라고 써있지 않는데? 하루에 청소기를 100번씩 돌려요. 100번씩 돌려서 저희가 진짜 얼마나 돌리면 청소기를 1년에 두세 번씩 바꾼다니까요. 아, 고장이 나서? 집에서 저 나름대로 애 넷이다 보니까 청소를 다 해놔요, 애기 아빠 오기 전에. 그럼 청소해놨는데도 애들이 막 어지려요. 애 넷인데요. 금방 어지러워요. 네. 그럼 하시면 지저분해지죠. 네, 어제 혼내도 안 돼요, 애들이. 애기 아빠 오자마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 엄마 청소했어? 아. 어떻게 검사? 이 정도로 해요, 이렇게? 그 정도도 하고요. 이제 소파 뒤에부터 다 봐요. 이래 보고 뭐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 머리카락이 있으면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서 똑바로 머리카락 가지고 애들 머리 감고 나면 좋아서 버리게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막 숟가락 통부터 해서 설거지하는 그런 주의를. 부엌에 들어가네. 이거 되게 힘들어요. 부엌에 들어가는데? 뭐가 왜 힘들어요? 저도 주로 집에 제가 있거든요. 제가 저기 육아를 하는데 집에 들어와 보면 애들도 자랑감이 더럽히죠. 그러면 제가 혼나요. 누구한테요? 아, 김선현 씨한테 혼나요. 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 힘들어요. 그거 힘들어요. 편 들어드리려고 공도 했는데. 없어, 그건. 공도 예? 없어. 없어요, 공도 없어요. 아니, 그거 갖다 놓으면 또 갖다 놔요, 아니, 제가. 다음에 그 신청하시고요. 아, 주로 처음 나와보세요, 저는. 아, 남편 병원들도 이제 안 해보려고 하셨어요. 요거는 좀, 예. 아니, 네. 청소기를 100번을 돌릴 걸 약간 분리수거. 분리수거는 그거 바깥 일이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게 바깥 일인데. 분리수거하는 그런 뭐 비닐봉지를 들고 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게 좀 남자답지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진짜 남자다운 건 부인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게 진짜 남자다운 거죠. 아니, 진짜로 아파트 분리수거할 때 보면 대부분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잘한다. 저희 집에서 체계를 다 잡아놨어요. 저희 집에 1, 2, 3호가 있는데요. 1호는 이제 넷째 태어났으니까 베이비시터. 둘째는 집안 거 정리하고요. 그렇죠. 셋째는 잔심부름. 그래서 뭐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건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다 도와주니까. 아, 근데 남자 말 들어 이제 애들이 뭐 체계가 잡혀 있다는데 도와주는 게 있어요, 애들이? 도와주는 건 없고 애들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우리 애들이. 왜요? 아빠가 오잖아요, 술 먹고 오면은. 물 떠온나, 아빠 양말 좀 벗겨라. 야, 왕이구나. 아빠가 용돈 줄 테니까 거기 차에 가서 노트북 이런 거 좀 가줬나. 큰딸이 그래 오죽하면은 엄마 이제 동생 그만 나. 나 이제 동생 한 명만 더 넣으면 가출할 거야. 그 정도로 힘들어요, 애들이. 아들이 계속 끄덕끄덕거리면서 엄마 말에 말할 때마다 계속. 엄마 말이 다 맞아, 아들? 다 맞아, 엄마 말이야, 아들? 오케이? 그냥 넌 너 나오는 게 좋은 거지, 지금. 그래요. 애들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큰딸인가 봐. 반가워. 본인 소개 한번 해볼까요? 본인 소개. 아, 조용해. 아, 조용해. 저도. 뭐, 우리한테 그런 거예요, 지금? 네. 나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요. 저 정도면 진짜 좀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름이 뭐예요? 조용히 해. 혹시 조용해 아니야? 정말로 가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왜요? 맨날 얘네 준비물 사는 것도 그렇고. 아, 네가? 안 그래도 동생이 많아서 벅차고 힘든데 동생이 또 태어나면 봐줄 것도 많고 제 할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아빠가 일 많이 시켜요, 너한테요? 네. 뭐 어떤 거? 주말에 일 안 나가고 있으니까 예. 라면 이렇게 끓이라고 해서 일단 같이 먹고 저만 이렇게 설거지 하라 그러고 저도 숙제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심지어 동생 울면 동생까지 보라 그러고. 아, 네. 그때 아빠는 뭐 하고 있어요? 아빠요? 누워서 TV 보고 휴대폰 뭐. 해요. 아. 둘째 딸은? 집 밑에 가서 뭐 사오라고 그러고 양말 벗기라고 해요. 양말 벗겨. 양말. 네가 그 양말을 아빠는 못 벗는다니? 아니 근데 옛날 아버님들이 이렇게 와서 이게 자식이 이렇게 네, 막 양말 벗겨. 그렇죠. 아우 냄새 뭐 이런 거는 그냥. 아, 우리 아버지도 저한테 벗기라 그랬어요. 네. 진짜로 그러긴 했는데. 그래요. 막내 아들 너 나올 차례야. 좋지? 엄마한테 진짜 애기 낳는 생산기라고 얘기했어요? 네. 왜요? 아니, 여기도 묻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내손 생산했으니까. 아니, 그렇게 누나들 있고 막 동생 있고 그러면 좋지 않아요? 때려요, 집에서.
동생 생겨서 좋아요? 네. 또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잠깐만, 너도 때리려고 그러는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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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나중에 커서 몇 명 날 거예요? 100명 총만 만 명. 미치겠죠? 가정. 어린 아들이 엄마한테 아기 생산기라고 그런 표현까지 쓰는데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근데 애들 장난이잖아요. 어른들 같이 그 정확한 표현을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이 보기에가 제일 중요한 게 두 분이 있을 때 금술이 좋아 보여야 되게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네. 우리 딱 큰딸이 보기에 어때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아요. 아빠가 넷째를 놓으면 더 지금보다 잘해주고 잘 챙겨주고 더 잘 도와준다고 했는데 아빠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잘 안 해주는 것 같고 지금 엄마 혼자 아기를 항상 보고 있고 네. 한날 엄마가 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휴지 뽑는 소리를 내면서 방에서 울고 계셨어요. 아이고. 엄마가 불쌍해 보이고 더 도와줘야겠다고. 왜 울었어요? 아, 저는 네. 새벽까지 애 모유술도 하고 이러면 네. 잠도 못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편은 일주일 내내 7번을 술을 먹고 손님을 자꾸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 집에요? 네. 애가 4시인데? 나 몇 시 몇 분에 가니까 손님 데리고 가니까 술 한 잔 미리 준비해놔. 야, 그러면 정말 감정적이야. 감정적이다. 네. 그래서 준비를 막 해놓고 이제 그래서 이제 술을 먹다 보면 새벽이 될 거 아니에요. 새벽까지 막 먹고도 이제 알아서 가주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친구들은 또 눈치 없이 막 먹어요. 신랑이 자꾸 이래 야 가지 마 자고 가 자고 와 우리 집 자고 와 얼마나 자고 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일부러 막 자고 자고 이거예요. 네. 자고 해놓고 아침에 나오면은. 해장국 끓여놔라. 신랑 자기가 쉬워 이러면 계속 못 자고 코고 자는 거예요, 막. 저는 혹시 만삭 때는 그러지 않았겠죠, 만삭에는. 늘 그래 살아왔어요, 엄마. 임신해서도 너무... 힘든데 다 준비하고 아니, 왜, 챙기고. 왜? 아니, 임산부 만삭인데 술판을 벌여요. 그건 좀 이해 안 간다. 걱정하잖아요, 나가서 술 먹으면. 나가서 술 먹으면 걱정하잖아요. 정신에 나가서 먹었어. 혹시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지난달 그리고 작년 재작년 이런 고민들이 다 되게 많았어요. 다 집합체예요. 네. 모여가지고 네. 그 만삭 중에 무슨 대리운전을 시킨 적이 있다고요? 이게 네. 무슨 얘기야? 이것도 있었어. 숫자를 다 불러놓고 왜 만삭일 때 불렀던 거예요? 집에 있으면 전화 와요. 새벽이든 뭐든 네. 택시 타고 하면 나 택시비 없는데 이러면서 막 대리운전을 시켜갖고 가면 배불러가지고도 가면은 미안한 것도 없어요. 아니 만삭 때는 숨이 안 쉬어졌어. 이게 운전대가 배 이렇게 다 아우 네, 진짜 힘들 텐데 사고 위험도 있고 무섭고 방귀 떡하면 꿈틀거리기도 네. 하고 애가 막 그러죠. 근데 제가 무슨 집 사람도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즐기는데 여기 나온 거예요? 자 지금 눌러볼까요? 제 생각인가요? 왜 시켰어요 대리운전? 돈 드니까요. 열심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술을 안 먹어야지. 네, 그러니까 술을 안 드시면 술은 또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험 설계사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친분을 좀 쌓아야 되고. 그러다 이 얘기도 보니까 있었어. 있었어요. 제가 있었어요. 맞아, 맞아. 이 얘기도 있었어. 제가 또 혹시 안녕하세요 계속 보고 그걸 다 종합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고객들 만나면 아 안녕하세요 오늘 뭐 밥 한 끼 하시죠? 뭐 잘 지내셨어요? 소주 한잔 해요. 그건 약속이에요, 약속. 칼같이 지키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도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상황. 집안이 이런 상황이면 그 사람들 이해를 안 해주겠냐고요. 아니, 너무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집사람한테 미안하죠. 미안한데 집사람이 딱 꿋꿋이 이겨내요. 뭐라? 꿋꿋이 이겨내요. 네, 꿋꿋이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럼 집니까? 이겨내야지. 이렇게 당당하세요? 한날은 제가 네. 대상포진이 걸렸었는데 아이고 너무 힘들어. 얼마나 피곤하시나요. 네. 첫째 네. 놓고 너무 아파요. 둘째를 맞아 면역이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포진 바늘 코고 찌르듯이 막 설거지하다가 통증이 나서 설거지 그릇까지 깨먹을 정도로 되게 아팠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이제 막 술 손님이 됐고 아내가 대상포진인데 그러면 네. 말을 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대상포진이 걸려서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방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근데도 이제 남편은 그런 걸 모르더라고. 계속해서 막 친구 앞에서도 애 갖자면서 막 계속. 아팠잖아요, 대상포진. 네네. 근데도 집에 데려온 이유는 뭐예요? 문병을 온대요, 또 친구들이. 그래서 통닭, 과일하고 사들고. 아니, 애라면 고쳐지는데, 그거. 애한테 미안하고. 애들한테 안 미안해. 왜냐면 아빠가 술 먹고 그러면 애가 깨잖아, 새벽에. 약간 난쟁이 자랑도 하고 싶고요. 집사람 또 걱정하니까. 집에 와서 먹는 게 맞죠. 집사람 생각을 왜 이렇게 그때 말하실까요? 이게 지금 딱 그 새벽에 말하죠. 왜? 결혼 전에 연애 많이 안 해보셨죠? 네, 저는 오직
네. 제가 그랬어요. 저도 연애를 뭐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왜 그 얘기야? 말이 얘기야. 근데 저도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 처음 아내가 굉장히 괴로워했던 게 뭐냐면요.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여자를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예. 속상하게 하면은 이렇게 그랬어? 내가 그랬지? 미안해. 사과를 하고 여자의 마음을 이해시키고 다독여줘야 되는데 맨날 남자만 만나다 보니까 야, 미안해. 그래, 바나나 먹자. 하고 그러면 풀렸지? 왜 짜증을 내? 아직도 왜 안 풀렸어? 나 사과했잖아. 사과했잖아. 왜 그래? 이런 식이에요. 약간 아니, 남자 대 남자의 우정을. 남자 입장에서 그렇게 지금 보지만 저는 여자 입장에서 이거는 사람의 기본적인 문제예요. 나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픈 거예요. 자기도 감기 몸살 알아봤을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독감도 알아봤고 그렇잖아요. 보험하신다고 그랬죠? 네. 아. 여자 고객의 마음도 이렇게 모르면서 어떻게 보험을 해요? 오늘 정말... 지금 나온 표정 중에 가장 겁먹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론이냐? 이건 비겁한 거잖아요. 지금 막 주먹으로 맞는 것 같죠? 네. 너무 속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솔직히 있어요. 집사람한테 고생하고. 근데 남자는 또 그 센 척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표현을 잘 못해. 네. 잘 못해요, 표현을. 아니, 보험 설계사로서의 삶은 고객 관리, 맡은 말 다 내뱉고 지키는 것도 너무 멋있으시고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그거에 반만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못하시는 게 전 이해가 안 돼서. 차라리 아내를 최고의 고객이라고 생각해도 네, 그러니까요. 오. 그리고 좋다, 좋다. 이거 좋다. 그럼 아내가 오늘 보험 하나 들어. 남편한테. 하나 들어줘. 들었대. 하나 들어줘. 들었대. 그러면 네. 태준이하고 나도 보험 하나 들을 테니까. 아내한테 좀. 네. 네. 우리 말린 거 아니야? 연락처 나중에. 20년 만기 막 이런 거. 여기다 씨, 말린 게 아니라 본인이 말았어요. 옆에 지인분 좀 만나볼게요. 예. 정은기 씨가 저희 남편 후배거든요. 아. 가족들끼리 자주 모임을 갔는데 모임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런 남자는 나는 못 산다. 진짜 우리 남편 아는 게 다행이다. 술을 마시다 보면 너무 많이 마시면 여보 좀 그만 마셔 이렇게 여자들이 제어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좀 하면 더 큰 소리로 아 시끄럽다. 네가 뭔데 그래. 막말을 하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네. 한 번은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원기 씨도 배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아 원기 배나 뭐 오기 배나 똑같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뭐 술이 좀 돼가지고 어머 옷을 확 이렇게 들치더라고요. 아내 옷을? 네. 네. 그래서 막 만삭의 배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아이고야. 그랬는데. 아 그거는 아니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집사람이 배 속에 저하고 똑 닮은 아기를 배 속에 가지고 있는데 자랑하고 싶은 거죠.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치욕스러웠고요. 아, 네 배나 내 배나 똑같다 이러고 사람들 앞에서 시선 집중을 완전히 받고. 니는 몰라도 돼. 뭐 말을 하면은 또 이런 무시하는 말. 그래, 약간 좀 하대하시는 게 무조건. 태수 조용히 해. 아무 말 하지 마. 막 이러면서 뭐 말을 갖다 딱 끊는 거 있잖아요. 뭐 말을 하고 싶은데도 사람들 앞에서. 돌아서서는 니 하나 잘하는 거 있지 뭐. 애는 기특하게 잘랐지 뭐. 이러면서. 왜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사랑하는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집사람을 저도 사랑하고 아끼고 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잘.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도 어머님한테 그랬거든요. 이게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있지만 자꾸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아이들이 엄마를 무시해요. 맞아요.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아들이 아까 네. 엄마는 아기 생산기라고 얘기했던 게 처음에는 왜 그러지 했는데 아빠가 그걸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제일 서러웠을 때가 언제예요? 아, 제가 이제 결혼을 이제 빨리 해도 이제 21살 때 놓고 결혼을 네. 빨리 했잖아요. 엄마가 결혼도 반대를 했고 막 애기 노는 거에서 못 마땅하고 네.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엄마가 결혼 날을 잡아놓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아유, 아유.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또 애를 낳을 때마다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냥 옆에서 진통 다 똑같이 여자들 다 누워서 진통기 없는데 나는 늘 혼자서 했고. 엄마도 없고 혼자서 막 손도 잡아주고 아유 고생한다 우리 딸 막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편은 그래도 그런 것도 아직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 아이스 커피 같은 거 마시면서 핸드폰 만지면서 막 빨리 놓고 애 하나 더 낳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너무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들인데 한우조리 할 때
출산할 때 지금 돌이켜서 남편분 뭐 하셨어요? 친구들 불러가지고 술 마셨죠. 병원에서 닭 시켜서 맥주 먹고 싶다 그래서 그러니까. 파티 해줬어요. 병원에 같이 가졌거나 태교를 잘 해줬다거나 마사지를 해줬대거나. 아 저는 마사지는 자격증이 없어서 못 하고요. 자격증이 그냥 정말 웃기다. 그, 걱정 안 했어요. 잘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보험을 하시잖아요. 보험은 다 맞춤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 사람한테 맞춰서 보험을 소개하지 않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아내가 원하는 맞춤형 사랑이 있잖아요. 왜 아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방식을 알고는 있으신지 아내가 원하는 방식 뭐예요? 어떻게 좀 남편이 날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미래보다는 하루하루 이제 가족도에 충실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더 이상 계속 애를 낳자 그러는데 있는 애들만큼 잘 챙겨주고 이제 따뜻한 말 한마디를 집에 와서 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뭐 인격 대우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온 분들이 원하시는 게 그렇게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되게 사소해요. 네, 왜냐하면 사소한 것들이 일상이고 그 일상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소함을 다치니까 사소함에. 남편에게 아내는 어떤 사람이세요? 현모양처이죠. 그리고 시부모님한테 잘하고 아이들한테도 정말 잘하고 벅찰 정도로 감사한 사람이죠. 뭐 앞으로 조금은 좀 내가 좀 바뀌어서 집안일을 좀 도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만약에 5째, 6째 가지면 조금 줄여서 일찍 들어가서 청소기 좀 새벽 늦게라도 미래가 돌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내일, 오늘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술 좀 자제할 수 있겠습니까, 술? 술 조금 줄여 먹게요. 줄이고 굴리시고. 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드시겠어요? 한 두 번? 그거는 아니고 여섯 번이니까 한 다섯 번 정도. 아. 그러니까 잘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면은 네. 다섯 채를 알아서 갖고 싶다고 하지 않으실까요? 맞아. 네. 행복함을 가지기 위해서 무난히 노력하겠습니다. 뭐 쓰레기도 버려주고 좀 일찍 들어와서 하고. 지금 슬슬 이제 안 된다는 걸 느끼는 거죠? 자, 어떤지 먼저 게스트 여러분 고민인지 아닌지. 저는 당연히 고민이다. 고민입니다. 둘이 같이 일하고 같이 육아도 하고 그래도 불만이 저는 사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도 내가 좀 더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이 잘해준 것 같아요. 여보 고마워. 고마워. 뭐냐. 자, 저도 고민인 것 같습니다. 여자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내 말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요. 아내 마음 많이 만져주시면은 더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 이루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인의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 너희들도 불러. 얘들아, 힘내야 돼. 자, 5, 4, 3, 2, 1, 됐습니다. 한 번밖에 안 눌러집니다, 여러분. 자, 부인에게 한 말씀 하시죠. 기호가 지금까지 미안하다. 내가 그 마음 몰랐고 그 내 일방적인 생각만 했는데 그 앞으로 또 잘할 거고 또 네가 좋아하는 치킨하고 과일 사 들고 가서 오늘 저녁에 사랑한다. 남편을 뺏겼어요가 166표입니다. 나랑 외산이 몇 편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야, 이거 많이 눌렀는데요. 사실은 뺏겼는데요. 168이냐, 158이냐. 많이 누르지 말까? 많이 누르지 말까? 많이 누르지 말까? 1등 가라, 1등 가라! 이번 사연은요. 안녕하세요. 넷째를 임신 중인 결혼 5년 차 주부입니다. 아니 오늘 왜 이래? 엄마 대상 특집이야. 또 사연이 있었구나. 아무튼 5살 된 쌍둥이 아들의 3살 딸 그리고 뱃속에 있는 넷째까지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제 남편은 밥을 챙겨주고 다정한 눈길로 바라봐줘요. 아 부럽다고요? 저도 부러워 죽겠어요. 남편이 아침 저녁으로 챙기는 건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물고기거든요. 물고기거든요. 아우. 자, 자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누가 더 고민스러운지 한번. 야 이거. 야 물고기 떠야지. 자, 야 여보 나 저녁 차려야 되니까 당신이 애들 좀만 봐줘.
나 물고기 보고 있는데. 아니 그냥 당신 해. 남편이란 작자가 애 셋은 나 몰라라고 물고기만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전생에 붕어인가? 어 여보 여보 애들 방에 있던 그 편백나무 못 봤어? 애들 아토피 때문에 내가 놔둔 건데 어 이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어항 안에 넣은 거 아니야? 어 그거 내가 어항에 넣었어. 애들은 아토피 때문에 피부를 벅벅 긁는데도 남편은 관심도 없어요. 갑자기 새벽에 여보 갑자기 새벽에 어디가? 물고기가 곧 출산할 것 같아서 새우 낚시 좀 해가지고 애들 좀 먹여보려고. 나도 곧 출산이야. 물고기는 챙기고 임신한 난 안 챙겨? 안 챙겨.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금 못 챙겨. 이놈의 물고기들 때문에 저희 부부 하루가 멀다고 싸우는데요. 본인 애는 도대체 왜 안 키우고 물고기만 키우는지 이 인간 대체 어쩜 좋을까요? 저는 진짜 전 사연보다 이게 더 기분 나쁜데요? 아, 물고기라? 아니 진짜 누구한테 내 사랑을 뺏겼다는 거. 소희 씨 어때요, 진짜? 예. 저도 사랑을 뺏겼죠. 영양제도 주고 닦아주기까지 하는. 누가 있어요? 누굴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기? 애기? 화분? 아니요, 사실 차를 좀 좋아해요. 세차. 세차 좋아하는 남편도 있어요. 세차에 고친 분 있죠. 근데 세차를 정말 한 시간 정도면 갔다 올 줄 알았는데 3, 4시간이 지나서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살짝 내려가서 봤더니 그 시꺼먼 휠을 막 맨손으로 이렇게 막 닦고 있는 거예요. 맨손으로요? 맨손으로 장갑도 안 끼고. 공장갑이라도 끼잖아, 원래. 이게 굉장히 센서티브한 작업이기 때문에 둘해집니다, 공장갑. 아, 공장 끼면 안 돼? 예, 맨손으로. 자, 지금 주인공이 넷째 임신 중이기 때문에 문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조심, 다리 뻗어요. 뻗어요, 다리 뻗어요. 예,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내 배보다 더 나왔다, 이렇게. 자, 일단 근데 이 남편도 만만치가 않아요. 현재 임신 몇 개월이에요? 지금 임신 7개월째고요. 다섯 살 된 쌍둥이, 남자 쌍둥이가 있고요. 네. 세 살 된 딸이 있고요. 아우, 귀여워. 저 앞에 앉는데 너무 이뻐요. 아빠의 손길이 닿아야 되는데. 그렇죠. 오면 거의 뭐 육아랑 가사 일은 도와주지도 않고요. 물고기만 미친 사람처럼 쳐다봐요. 아니, 근데. 네. 아니, 물고기를 계속 쳐다본다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네.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되게 이상해요. 많이 이상해요. 왜 그런 거예요? 평소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말이 없잖아요. 자기하고 이제 동질감을 느끼나봐요. 아니,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아, 하루 일과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고기를 멍하니 보세요. 퇴근하고 오셔서 물고기 밥을 먼저 주시고요. 저녁을 먹고 또 와서 물고기를 멍하니 보다가 제가 오늘 하루 뭐 했어? 그러면 어항에 넣을 수초 샀어? 이러는 거예요. 전부 다 물고기 관한 얘기면 기승전 물고기구나. 네. 아니 뭐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고기 그냥 멍하니 보기만 하시는 거예요? 네. 한 시간 이상 보세요. 와. 물고기가 몇 마리입니까? 100마리 이상이요. 100마리 이상이요. 와, 진짜 많구나. 네. 꽤 크네. 세 개나 있네. 저 얼마 전에 주워 왔어요. 아, 저거 뭘 볼 것도 없고 막 뭘 봐요 저거는? 저거 뭘 볼 것도 없고 막 뭘 봐요 저거는? 그러니까 여기 새끼라는데 어항은 총 세 개가 있고 네. 사실 그동안 특이한 동물들 혹은 곤충들 키우는 뱀 키우는 사람 거미를 거미 돌아다니다가 밥 먹을 때도 그냥 천장에서 뚝 떨어지기도 하고 예 물고기면은 뭐 좀 양호한 편 아닌가요 물고기는? 아 물고기 키우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남편이 저희는 직전이고 물고기만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게 문제죠. 저희 애 셋이 아토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우, 그러면 신경 많이 쓰이는데. 네. 큰 고모님이 편백나무 두 개를 주셨어요. 피톤치드 나오는 거. 네, 피톤치드 나오는 거. 아이 방에서 나올 피톤치드가 어항에서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무슨 새우 낚시를 해요? 물고기.
아, 주말이면은 저도 쉬고 싶잖아요. 네. 근데 물고기만 두면 심심하다고요. 새벽 6시에 일어나갖고 대부도에 가셔서 10시까지 새우 낚시를 하시고요. 그러면 아내가 임신할 때 뭐 좀 사다 줬나요? 얼마 전에 대게를 먹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남편 하는 말이 뭐 개 같은 소리고 그런 거예요. 아, 대게라고 개 같은 소리. 대게 같은 소리. 네. 그렇겠죠. 자, 물고기와 사랑에 빠진 남편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되게 순화하고 착하게 생기셨다. 네, 되게 좋으시네요. 예. 아, 물고기가 그렇게 좋아요? 그냥 보고 있으면 새끼도 나고 하면 뿌듯하고요. 키워가는 게 좋아요. 저기 해주 말아주세요. 너무 방치하고 있네 얘를. 예, 그냥 뭐 제가 노숙하듯이 앉아있는데 그냥 아이고 힘들어. 잘안보셨네가 진짜 애들 안 보니까 티나죠. 그래도 자기 얼굴은 계속 주시하면서 제가 어떻게 아니 더해요. 왜 거기가 좋은가 봐. 내비둬요. 예, 내비둬요. 아니 근데 거의 안 봤네. 예, 안 봐요. 티나죠. 그러니까 갑자기 친한 척하니까 짜증난 거죠. 그럼 물고기 크는 모습이 그렇게 예쁘시면 우리 애들 크는 모습은 어떠세요? 아, 애들은 더 컸으면 너무 어려서요. 더 컸으면 했어요. 너무 어려서요. 더 컸으면 했어요. 지금 모습이 안 예쁘고 더 커야 예뻐요? 네, 더 커야지 예쁠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이 안 예쁘다고 지금? 한 10살은 해야지 좀 놀아주고 그럴 것 같은데. 말이 좀 통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럼 물고기랑 말이 통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해져요. 야. 아까 제가 궁금한 게 언제부터 물고기가 좋아지신 거예요? 아,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를 좋아했는데요. 물고기 키우면 애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교육상이 좋을 것 같고 그랬어요. 아, 애들 때문에 기르기 시작하셨구나. 애들 방에 있는 편백나무를 왜 물고기한테 선물했어요? 아, 물고기한테 좋을 것 같아서요. 나무가 물고기한테 좋잖아요. 아니, 애들이 뭔지 아니냐고. 아파트가 있다고. 아니, 몰랐겠죠. 그런 용도인지 몰랐으니까 어항해놨죠. 알았는데요. 물고기한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넣었어요. 그래도 아이가 먼저 저렇게 막 피부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런 모습 보면 좀 안타깝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아, 제가 애들은 제가 데려다 줄게요.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우레기. 엄마한테 가자. 아이고, 우레기. 우레기. 아이고, 우레기. 엄마한테 가자. 아이고, 우레기. 예쁜 애들을 두고 무슨 물고기야. 진짜. 응, 가자. 애들이 너무 예쁘네. 아이들 표정이 진짜 굉장히 안정감 있는. 이 느낌은 뭐지? 아니, 이렇게 만삭인 그러면 부인을 위해서는 어떤 걸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평소에 그러니까 말수가 좀 적은 편이에요? 네. 그렇죠? 네. 좀 이렇게 조용하고. 근데 이게요. 예.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분요, 1등 하신 저분 예. 시끄럽기나 하잖아요. 예. 이분 진짜 힘든 거예요. 아, 차라리 말 없고. 그럼 표현이라도 하지. 이분은 말도 안 해. 아, 그 물고기가 좋은 것 같아요. 편백나무 왜 넣었어요? 물고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미치는 거예요, 부인. 미친다니까. 그래, 워낙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들 바라보는 거 그냥 존중해주고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저희한테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저희 막내 한참 꾸밀 때잖아요. 그래서 여보, 애기 옷 좀 살게 하니까 그럼 쌍둥이도 물려 입으면 되잖아. 그러는 거예요. 여자이잖아. 그러니까요. 그거 입혀갖고 오빠가 입혀갖고 창피당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샌들을 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많이 서러우셨나 봐. 사야 되냐고, 운동화 신고 가면 안 되냐고, 다니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10,000원 세일할 때까지 기다려서 산 건데. 돈 관리를 남편분이 하시나요? 네. 이제 카드를 받아서 제 카드. 남편은 그 어항에 얼마나 써요? 수초며 장식하는 거 밥 해갖고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딸내미 옷 좀 사주는데 뭐 이렇게 아박하게 구셨어요? 아니, 제 어렸을 때도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누나 거요? 어렸을 때 누나 거. 아니, 근데 누나 거 받았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형 거 누나 거. 형 거랑 누나 거랑 같이 받았죠. 아니, 그래서 아내는 치마하고 형 거. 치마는 안 돼. 근데 아내분 샌들은 그러면? 샌들은 어디 물려받을 때도 없지? 옆집에서 받아요? 그 먼저 산다를 시키고 나서 저한테 말한 거예요. 제가 당한 거지 뭐.
당했다고요? 아, 미리 허락을 받지 않고 산 다음에 자신한테 통보를 했다. 본인은 그러면은 그 어항에 사는 거 다 통보 미리 얘기하고 사요? 아니요, 그러진 않죠. 커봐요. 편백나무 얘기하고 넣었어요? 아니요. 커봐,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니까, 저 사람. 아플 땐 잘 챙겨주나요, 그러면 아플 때? 아플 때 아니요. 결혼 5년 차고요.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야, 5년 차요? 네. 계속 임신하죠. 계속 아이가 이렇게 발에 염증이 생겼어요. 근막염이라고. 네, 서 있기도 힘들거든요. 알죠. 가사하고 육아하고 하다 보면 집안일이 쌓이잖아요. 이제 시월드가 근처에 계세요. 시월드? 예. 형님이랑 오셔서 놀러 오셨는데 그 쌓인 걸 치워주시는 거예요. 형님이? 예. 너무 죄송스럽다고. 죄송스럽더라고요. 아버님이 절대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집안일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안 하다 보니까 못 한다고요? 습관적으로 못 네, 습관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게 마음대로. 그때는 비상상태였잖아. 나 아내가 아팠다는 거 아셨죠? 네네. 비상사태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다. 특별하게 이런 생각이 안 들던가요? 생각은 들어도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아내분께 뭐 불만이 있다거나 뭔가 그래서 그런가? 반항심 같은 게 있으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애들을 좀 일찍 좀 재웠으면 하는데 그걸 아내가 잘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불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한테 애정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을 일찍 재웠으면 좋겠는데 몇 시요? 그래도 11시 정도에는 재워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몇 시까지 자요? 뭐 안 잘 때는 2시, 3시까지 안 자니까. 남편이 와서 몸으로 이렇게 놀아주면은 한참 에너지가 많을 때잖아요. 피곤해서 빨리 자지. 남자애들이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놀아주면은 금방 쉽게 잠들 텐데요. 자기 바쁘고요. 같이 하면 되잖아요. 애들이 그치, 많잖아요. 같이 재우시면 되잖아요. 지금 아내 임시 7개월이잖아요. 왜 아내가 재운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서 그래.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내 힘 안 쓸게. 겁먹지 말고 괜찮아요. 나 진짜 폭력 끊었어요. 진짜. 나 진짜 끊었어요. 말해보세요. 애들하고 노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랬어요. 아니 어떤 아빠가 처음부터 그걸 알고 있어요? 대화 같은 건 하세요, 하기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 아빠 없는 동안? 애들한테 그렇게 많이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대화를 일체 안 하세요, 그냥. 오로지 물고기. 아니 아버님 애들이랑 노는 방법을 몰라서 그거 방법 알려주면 할 거예요? 네 하나씩 자 거쳐볼까? 봐요 우리 아들이야 쌍둥이들은 이리 와 남자애들이 이렇게 놀아주면 돼요 이렇게 놀아주면 돼요 이리 와 남자애들 그냥 아빠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비행기, 비행기 태워줘 비행기 태워줘 아들은 이렇게 놀아주면 되잖아 이렇게 이거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아들이 놀아주면 돼요 그 본인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석이조지. 근데 아빠가 전문이잖아. 생각하는 게 아빠는 뭔가를 해주려고 그래요. 뭔가 어린이 대공원을 데려다든가 뭐 동물원, 식물원 가서 뭐 보여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들이 원하는 거는요. 그냥 아빠 옆에서 있는 게 좋고. 네, 아빠랑 뭐 이렇게 부딪히고 놀고 아빠 뭐 애들이 그렇게 교감하는 걸 그렇지.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이제 이런 유형의 사연이 왔을 때 그때. 뭐 뱀도 그랬고 거미도 그랬고 그걸 아이들이 함부로 이렇게 만지면 되게 예민하게 반응들을 하셨거든요. 네. 아이들한테 뭐 혹시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아 애들도 물고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조금이라도 만지려고 하면 저기가 저기 비켜 이러고요. 애들도 물고기 밥 같이 줘 아빠 그러면은 아이 쏟아져 막 이러고 예민하게 굴어요. 물고기한테 이제 해만 안 주면은 괜찮은데요. 요구르트나 그런 걸 넣어가지고 물고기를 죽게 하면은 그거는 좀 못하게 하는 편이죠. 왜 애들이 순수하잖아요. 네. 자기가 맛있으면 이제 물고기도 맛있다고 생각하나봐요. 그렇죠. 좋은 마음이. 네. 근데 물고기가 다 떼죽음을 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퇴근하자마자 난리가 난 거죠.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엉덩이를 막 맴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남는데 애들한테. 그러니까요. 뛸 데가 어딨다. 네. 아니 근데 아빠랑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부딪히고 혼나고 하다 보면은 좀 아빠랑 이렇게 좀 서먹서먹해지거나 좀 멀어지거나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시댁 갔다 와서 엄마 아빠는 나를 막 혼내는데 할아버지는 날 보면서 웃어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마음 아프다. 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울었어요. 와. 그리고 이제 신랑한테 얘기했죠. 물고기 때문에 혼내지 말고 좀 잘해주자 했더니 제 말은 또 귀뜬 걸 안 들어요. 와. 물고기만 만지면 또
많이 혼내니까요. 표현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아내분도 참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오늘 또 아내분 그 지인이 나오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고민은 알고 계셨어요? 도와주질 않아가지고 친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산후 우울증까지 오고 막 그랬었어요. 예. 언제 한번 한 6개월 가까이 연락이 두절됐을 때가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부부싸움을 이제 크게 하고 그런 공백기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었다? 네. 부싸움 왜 뭐 어땠는데요? 내용이 뭔데요? 잠깐만, 아내는 직접 봐요. 임신 9개월이었을 때 거예요. 그 저희 그 첫째들이 한참 호기심이 많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어항에 손을 놓고 이렇게 손낚시를 해요. 그렇죠. 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 보면 난장판이 되죠. 그래서 짜증 나잖아요. 신랑 오자마자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더 짜증을 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남자랑 못 살겠다. 야, 임신 9개월 때. 네, 이혼 서류 작성하고 그리고 집에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요? 네, 나가려고 하니까 카드랑 핸드폰이랑 다 뺐더라고요. 뭐야 그게? 진짜 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은 놔두가 이러는 거예요. 저 혼자 나갔어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 그 만삭인 몸으로 다 뺏기고? 네. 이렇게 하루 종일 거울이 걷다가 벤치에 앉아서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걱정돼가지고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추운데 몇몇 시간을 밖에 떠나신 거예요? 네. 만삭인데? 네, 서 있다가. 아, 그럼 왜 화해하셨어요? 화해하지 마시지. 화해를 안 하면. 그게 그게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화해를 안 하면 애들이 그럼요.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비밀번호 바꾼 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빨리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오래 기다려도 안 들어와서 홧김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만삭이잖아요. 만삭인 아내 걱정보다 화가 더 컸던 거예요? 오래 시간이 몇 시간에 금방 들어올 줄 알았는데 못 들어와서 안 들어와서 그랬다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오셨잖아요. 네. 왔는데도 문을 왜 안 열어주셨어요? 그때 열어준 것 같은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열어주니 열어줬는데요. 막상 이렇게 들으니까는 그때는 몰랐지만 참 부끄럽죠. 네. 예. 인상은 너무 좋아. 저런 얼굴에 이런 일을 했을까? 그냥 아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운 거래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그러니까 속 타죠. 그럼 뭐 그 이후에 이제 화해는 했고요. 아, 집에 이제 가까스로 들어갔는데 또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멍하니 물고기 보고 있고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방 가서 펑펑 울었어요. 이게 위로는 안 해주셨어요. 그때 미안했다. 추운 데서 고생했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위로는. 하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그때는 너무 화가 많이 나서요. 애들 놔두고 그냥 가가지고. 그럼 그 다음 날이라도 화 풀련 이후라도 미안해라고 하셨나요? 아, 쑥스러워하고 못했습니다. 아, 그럼 쑥스러움 끝나고 그 다음이라도 그렇게 있잖아요. 화나서 아무 되고 쑥스러움 끝나고 그 다음이라도 했나요? 지금 부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똑같으실 것 같아요. 지금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있었잖아요. 집안일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얘들하고 노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랬어요. 막 숨이 안 쉬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서 못하겠고 너무 답답해. 야, 이게 참 아주 대비가 되는 그 두 남편이거든요. 야, 어떤 게 더 나는 이분보다 이분이 훨씬 더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전 개인적으로. 저도 그래요. 저기 다 힘드니까요. 힘든 거야. 크게 숨 한번 쉬고 시작할게요.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아니 근데 깝깝다. 살살 대화를 그럼 거의 안 하겠네요. 평소에도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은 거의 말이 없고요. 근데 저 진짜 궁금한데 무슨 일을 하세요 지금 현재 회사? 양어장? 판매업하고 있습니다. 에? 뭐 한다고? 팔긴 뭘 팔아요? 아니 뭘 그러면 고객을 상대로 막 영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아, 커튼하고 이불 쪽에 있어요. 아니 그 판매하는 영업사들 사람들 많이 막 이 대하고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조용한 모습을 보는 거에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네, 조금 약간. 그럼 술은 안 드세요 전혀? 술은 안 먹습니다. 한번 먹어봐요. 본인한테 그 물고기는 뭐 어떤 존재예요? 그냥 가족 같은 느낌이죠. 제가 챙겨야 될 것
가족 안 챙기는데 지금. 그럼 아내하고 아이들은 어떤 존재예요? 같은 가족이죠. 아, 동급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먼저고 아내가 먼저지. 애들이 먼저죠. 그죠. 아무 네. 물고기에 좋다. 마지막으로 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 남편한테 바라는 점. 그러니까 주말 만큼은 물고기만 바라보지 말고 애들이랑 몸으로 진짜 힘껏 놀아줬으면 좋겠고 가끔 대게도 사주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해주고 내 마음 좀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요. 이제 고민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아내분도 많이 답답하실 것 같고요. 고민이다. 네, 남편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오늘. 아 근데 왜 이렇게 답답하죠? 아, 아까 준비해서 다 바뀌었어. 저는 완전 고민입니다. 반드시 아이들의 눈, 아내의 눈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주인공 고민에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만만치 않네요. 오, 3, 2, 1 됐습니다. 자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은데 확인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직접. 정아 그동안 셋 난이라 고생 많이 했고 항상 마음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못해줬던 점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 그리고 시원하게 물고기 어떻게 할 거예요? 내친 김에. 물고기 계속 키워야죠. 계속 키워야죠. 아 그럼요. 아니 당연히 키우는 거. 물고기 키우는 건 당연히 키우셔야죠. 우선 승리가 이제 앞으로. 네. 과연 168표를 넘어설지. 자 결과. 보여주세요. 박빙입니다. 168입니다. 끝자리 이렇게 나오죠? 자, 끝자리 갑니다. 정말 혹시나 169야? 159 설마? 169야? 어떻게? 진입이라! 전 안 보여. 뭘 안 보여 한숨을 쉬고 있고 당신이 더 큰 고민이란 얘기예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제가 착각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제주도에서 온 네, 제주도 사연입니다. 네.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거주하는 40대 가장입니다. 전 요즘 9살 제가 볼 때 강원도인데요, 지금? 강원도인데요. 제주도에서 거주하는 40대 가장입니다. 저는 요즘 9살 난 아들 때문에 정말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바로 아들의 별난 보물 때문입니다. 아빠 이거 92년식인데 우리나라에 한 대밖에 없는 거야. 이거 예쁘지? 이거는 74년산인데 봐봐. 몸통에 물 들어간다? 물 들어간다? 장난감이냐고요? 아니요. 아들이 빠진 건 바로 선풍기입니다. 선풍기? 선풍기?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풍기. 9살짜리 선풍기 봤어요? 네. 이 선풍기 못 보던 건데 이거 어디서 났니? 지나는 길에 주웠어요. 아들, 이 선풍기는 또 뭐야? 어디서 났니? 고조 불편해서 듣지 못하셨습니다. 아, 좀 죄송해요. 요즘은 표준어 많이들 네. 쓰거든요. 예, 네, 알겠어요. 그거 옆집 아줌마가 고장 났대서 그냥 가져왔어. 이렇게 모은 선풍기만 해도 무려 50대입니다. 50대? 선풍기가 50대라고요. 집은 점점 고물상으로 변화가고 있는데요. 더 기가 막힌 거는요. 멀쩡한 선풍기를 제멋대로 다 해체해놓습니다. 아, 분해하는구나. 예, 진짜 물세요. 선풍기 이거 싹 내가 없애버릴 거야. 제발 좀 그만 가져와. 아빠는 왜 자라는 아이의 길을 꺾고 그래요. 제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는 아들의 지긋지긋한 선풍기 사랑. 제발 좀 말려주세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선풍기는 근데 이렇게 분해를 하는 거면 거의 에디슨.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기심 많아요. 근데 9살이면 좀 빠른 거 아니에요? 또 아빠를 모셔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근데 저는 선풍기에 관심 있다는 건 좋은데 그거를 여기저기서 모아가지고 지금 집에 막 50대 정도가 있다는 거. 50대 정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50대가 넘어요. 50대가 넘어요. 선풍기만 있는 게 아니고 환풍기도 있어요. 환풍기요? 60, 70년대 선풍기, 미제 선풍기.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유튜브 동영상에 네. 외국인한테 그 댓글도 달더라고요. 선풍기 자기한테 줄 수 있냐고. 그리고 어린이날
생일, 네. 선물은 무조건 다 선풍기예요. 요즘에 그 어벤져스라고 뭐 애들 슈퍼맨이라든가 뭐 아이언맨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아,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무조건 선풍기. 집에 자동차 한 대도 없고 아, 선풍기, 환풍기밖에 없어요. 선풍기 아니, 여러분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깨끗하게. 증거 자료를 찍어 오셨죠? 저희가 부탁을 네, 했죠? 네, 네, 예, 네. 한번 보여주시죠. 저거 이... 와, 정치겠다. 와우. 저게 예방이에요. 와, 정치겠다. 와우. 저게 예방이에요. 아, 저기 뭐야, 요강 같이 생긴 거 뭐야? 아, 저 한 장 더 있습니다. 예. 저건 굴뚝 위에 있는 건데. 와우. 진짜 와, 뭐. 아니, 진짜 그치 않아요? 아니, 시청자분 오해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무슨 전자산 것 같아, 전자산가. 선풍기 가게가 아니야. 저게 집이에요? 이야. 이거는 저희 그 가게 마트 앞인데요. 마트 앞에? 아까 처음 거는 집에 있는 선풍기고 요거는 마트에 있는 아, 선풍기예요. 그죠? 그죠? 아, 두 군데가 마트 사장 같아 지금 앉아 있는 것도. 아, 아니 이게 이것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아들이 모은 거죠. 수집한 거죠, 이거. 그렇죠. 지금 두 번째 것도 마트 하다 보면 1시에 끝나요. 네. 그러면 새벽에 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다 뜯어져 있단 말이에요. 뒷정리를 안 하니까. 완전 이제 부품. 네. 제가 맞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야, 이렇게 하죠.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아. 일을 끝나시고 밤 1시에 가서 녹초가 되잖아요. 저 요강 같은 거 굉장히 탐나네. 아,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굴뚝 위에 같은 데 있는 거잖아요. 연통 위에. 네. 야, 저렇게. 쟤는 야, 진짜 무슨 보물상 같다. 희한하네. 아버님도 진짜 고민하다가 서울까지 와서 이렇게 고민을 얘기할 정도면 진지하게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들아, 지금 집안 꼴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한다는 얘기가 아빠는 왜 자랑하는 아이의 꿈을 꺾으려고 하냐고. 어른스러워. 꿈이 선풍기.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한테는 뭐 선풍기 회사 사장 된다고 했는데 아. 저한테는 전파사 사장 된다 그랬거든요. 예. 전파사 따로. 그러니까 자, 그럼 아들 한번 불러볼게요. 이름이 수진요. 윤수진입니다. 수진아. 씩씩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사는 9살 윤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아, 너 왜 선풍기를 모아요? 아, 그게 5살 때 예. 에어컨 실내기가 돌아가는 거 보고 예. 참 신기했었는데 그래서 선풍기를 연구하게 됐어요. 말 너무 잘한다. 아빠가 아들 때문에 고민이시라는데 그게 왜 그런 건지 이해가 돼요, 혹시?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돈까지 다 투자한 선풍기를 왜 자꾸 치우라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라나는 아이의 꿈을 꺾을지 모르겠다니까요. 어쨌든 네 건데 왜 건드냐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집에 어떤 선풍기들이 있어요? 벽걸이, 천장형, USB 아니면 천장형. 스탠드형 아무튼 엄청 많은데 하나는 미제 선풍기인데 23만 5천 원 주고 샀어요. 아~ 그중에 본인이 아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방금 사진을 찍어왔대요. 한 장 한 장 보여줄 테니까 어떤 선풍기인지 설명 좀 해줘요. 네. 아우 신나요? 네. 선풍기가 진짜 확 좋아. 기분 너무 좋아하네. 짜잔! 이건 뭐예요? 이쁘다. 미국의 제너럴 사에서 만든 거예요. 1930년부터 1950년까지 생산했어요. 좀 빈티지스러워서. 빈티지스러워. 아, 빈티지란 뜻을 알아요? 무슨 골동품처럼 네, 그런데 예쁘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또 빈티지하면서도 모터가 아주 쌩쌩해요. 작동은 2단까지 있는데 뒤는 하얀 스위치를 돌리면 돼요. 오, 정확하네. 그러면. 자, 요거는? 요거 우리나라 오래된 것 같다. 우리 설명해주세요. 우리나라에 그냥 어렸을 때 생각나요. 금성. 우리나라의 금성 선풍기입니다. 금성. 생산년도는 1974년이고요. 특징은요. 가운데 큐빅 같은 거 있죠? 거기에 불이 들어와요. 원래는 초록색이었는데 제가 좀 은은한 황색으로 바꿨어요. 오, 분위기까지. 저건 얼마예요? 은은한 황색. 15만 원 주고 샀어요. 정말요? 야, 세상에. 또 있습니다. 얘는 선풍기고요. 생산 년도는 1976년입니다. 네? 아, 2년 뒤네. 선풍기만 그렇게 유독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립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건지 선풍기가 오로지 좋은 건지. 겨울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서 그래서요 제가 백열전구로 난로를 만들었어요. 오~ 오~
또 그래요? 있어요 다른 거? 그 ODD 이용해서 CD 플레이어 만들었는데 미안 선대권 사각깎기도 사각깎기를 만들었어요? 사각깎기도 만들고 있어요 재료 구해서 또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제가 프로그램 해서 위치를 딱 피해가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물체를 네. 발명가 되겠네. 아니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 만든 것들을 지금 사진으로 찍어왔거든요. 대한민국의 에디슨 하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시죠. 아들 오른쪽에 있는 건 백열전구 날르고 왼쪽에 있는 건 그 소주 박스 거기다가 칼로 구멍 내 가지고 작동은 돼요. 근데 소리는 못 들어요. 근데 왜 뒷정리 안 해? 뒷정리 아빠가 뒷정리 안 해가지고 화가 난대잖아요. 뒷정리. 저도요. 네. 뒷정리 하려고. 지금 좀 화난 상태예요? 대화하는 거지. 대화를 왜 손님 전진 모드예요. 정리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부품 튀어나와 있으면 그거라도 좀 버리려고 해요. 뭔 소리예요? 아, 몰래 부품을 한 대씩 버리려고 그러신다고요? 네, 또 선풍기 한 대 엄청 큰 거 예. 하나 버린 적도 있어요. 아니, 왜 뒷정리를 안 하냐니까요? 뒷정리 안 하긴 하지만 지금은 뒷정리 하려고 1분 1초라도 더 빨리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요? 안 하려는 게요. 좀 힘들어서 그래요. 정리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쏟은 거 분명하다고. 그렇지. 선풍기를 이렇게 조립을 다 했잖아요. 귀여워. 어떨 때 가장 기분이 좋아요? 영화관에서 날개 박살난 선풍기 고쳐줬을 때 기분이 좋고요. 저희가 마트하고 있는데 거기 단골 손님이 선풍기 고장 났다고 해가지고 제가 1분 안에 다 고쳤어요. 우와! 멋있네. 아니 옆에 계신 분이 어머니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들이 아버님하고 자꾸 이렇게 부딪히시는 것 같아요? 자주 부딪히죠. 이제 마트 주차장에 수진이가 선풍기랑 뭐 부품들 이렇게 널러놓고 이제 저기 아들 엄마 무거워. 아, 조립을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들어오다가 이렇게 막 지저분하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빨리 치우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수진이가 계속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아빠는 이제 막 열받아가지고 싹 치워버리면 애는 왜 치우냐고 그러고 막 울고불고 하고 아들 달래고 아빠 눈치 보고 제가 중간에서 더 힘들죠. 아, 어머님도 쌓이는 게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럼 많죠. 제가 밤새도록 선풍기를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막 두세 시까지 하다 보면 막 코피를 쏟는 일이 많아요. 자주 있어요. 1학년 때 전학 가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왜요? 그 선풍기만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화도 안 되고 어울리기도 힘들고 해서 아직도 매일 등교를 매일 시키고 데려오고 애들이랑 어울리고 있는지 차 세워놓고 멀리서 지켜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진짜 부모 입장에서 교우 관계가 아무래도 좋아야 네, 되잖아요. 학교에서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이 친구들이 수진이를 왕따를 하는 게 아니고 수진이가 친구들을 왕따를 하고 있어요. 있는 거라고.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수진이가 애들을 멀리 하는 거. 아니 아들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수진이? 엄마에게 좀 한 말 해주고 싶습니다. 예 해보세요. 네. 엄마 내가 친구들 왕따인 게 아니야. 친구들은 내가 하는 선풍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내기도 해. 그러니까 제발 그 얘기만큼 꺼내주지 마. 걱정하지 말라고. 1학년 때 얘기를 하는 거. 제일 궁금한 게 수진이 학교 성적은 어때요? 잘해요. 잘할 것 같아요. 반에서 한 1, 2등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 그럼 진짜 약간 영재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성적이 뭐 초등학교 2학년 때 뭐. 친구들하고 놀고 그렇지. 뭐 같이 막 이렇게 좀 조금씩 사회성을 길러야 되는데 계속 혼자 노니까 그게 좀 약간 보기 안쓰러울 수 있죠. 그렇죠. 혹시 아들 실제 진짜 꿈이 뭐예요? 선풍기 회사 차리는 게 진짜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뭐가 있어요? 선풍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요. 또 선풍기 회사가 잘 나가게 하려면 경영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영에 대한 책을 읽고 있어요. 야, 걱정할 거 무서워. 예. 구체적으로 꿈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똘똘하네. 학교 공부도 충실하게 하고 있고
아버지 그렇게 큰 걱정은 아니지 않아요? 아 근데 제가 지금 그 선풍기 분해 조립하면서 전기 배선도 아, 예, 예. 결선돼야 되고 인두 가지고 납땜도 하고 하잖아요. 인두 가지고 납땜도 하고 하잖아요. 아, 납땜도요? 저는 그래야지. 저걸. 본인이 이제 납땜을 하다가 손을 댄 다음부터는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해달라고. 예. 네.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신고를. 야, 그러니까 납땜지에다 딱 대면은 그래 이까짓 거 내 꿈을 위해서 가자. 자 이까짓 거. 한 번은 선풍기 조립해서 거기 이제 먼지가 많았었나 봐요. 스파크가 일어나서 화재도 나고. 아, 불도 났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생각만 조금 앞설 뿐이지 항상 어리고 저는 이제 노심초사예요. 솔직히 저도 한 14년 만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애기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또. 9살밖에 안 된 아들이 납땜에 전기 이렇게 옮을 수도 있고. 맞아요. 혹시 이제 마트에 두 분이 계속 오랫동안 같이 장사를 하시나요 하루 종일? 네, 아침 5시 반부터 1시까지 해요. 아, 근데 이게 이제 엄마나 아빠에 대한 어떤 애정 결핍이 지금 보니까 계속 달라붙어 있거든요, 보니까. 선풍기 쪽으로 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장사를 해서 이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껴안아주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수진이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뭐 바라는 거 있어요? 저랑 좀 자주 놀아줬으면 그래, 좋겠어요. 맞아. 엄마 아빠가 무슨 배달 갔거나 어디 갔을 때 카운터 누나는 저랑 잘 놀지도 않고 그래서 좀 외롭긴 해요. 좀 외롭긴 해요. 아 근데 엄마 아빠가 일부러 안 놀아주는 거 아니라는 건 알죠? 네. 왜 못 놀아줘요? 그게 저희가 마트 이거 말해도 되려나? 엄마 네. 아빠 이거 말해도 돼? 말아. 뭐? 말해도 돼? 말아. 뭐? 뭔 줄 알아야지. 야, 뭔 줄 알아야지. 아니, 무슨 거예요, 뭐예요? 갑자기 왜 무슨 수수께끼를 해? 대사를. 말해도 되지? 응. 저희 마트가, 어떻게 창업했냐면, 다른 사람에게 3억을 빌려서 마트를 창업한 거였어요. 어떻게 하시나요? 경영을 어떻게 하는구나. 그래서요. 갚고 있는데 지금 1억 정도 넘겼는데 지금은 1억 얼마가 남았어요. 예. 그래서 엄마 아빠가 빨리 갚아줬으면 좋겠어요. 너 금융권에서 나왔니? 아닙니다. 야, 근데 당연히 잘 모르겠거니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듣고 기억하고 아는 거죠? 그렇죠. 솔직히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애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니 그러면 엄마 나 같이 놀아줘. 아니야 1억 5천 남았어. 수진이가 애들은 애들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바라는 게 있냐 그러니까 그냥 같이 놀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같이 못 놀아줘서 좀 속상한 것도 많겠어요. 아직도 어려요. 가까운 진짜 유채 꽃밭에 가서 사진 한 장 찍은 게 없어요. 같이. 제주도에 사시는데요? 네. 그게 결핍이 있는 거네요. 이제 일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못 해줘서 굉장히 아들한테는 죄책감이죠. 제가 지금 아버지 뭐 눈이 빨개지시는데 혹시 아빠랑 뭐 하면서 놀고 싶은지 이런 거는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히 선풍기겠죠 뭐. 왜 그렇게 단정하세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이렇게 뭐 하면서 제일 놀고 싶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이 하고 싶어. 뭐라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아니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왜 왜요? 제가요. 예. 한 8살 때부터 재밌게 했던 놀인데 아빠랑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그래. 한번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진짜? 그래. 그래. 무궁화 꽃이 피었다. 무궁화 꽃이 피었다. 뭐 해봐. 거기서 수진아 거기서 좋아 시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수진이가 좀 느리구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너 걸렸어 이미 야, 너 수진아, 여기까지 오는데 세 번 걸렸다? 근데 표정이 너무 해맑고 행복해요. 아, 그래. 진짜로. 어때? 아빠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했잖아. 선풍기 조립하는 게 좋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좋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것도 좋고 선풍기 하는 것도 좋은데 네. 엄마랑 아빠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자주 해주면 좋겠어요? 선풍기 만지는 걸 살짝은 줄일 수 있죠. 아까 피스를 받고 선풍기를 계속 조립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신경을 건드리는 건 아빠한테 대화를 자꾸 걸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주고 나랑 좀 놀아주길 바라는 애들의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는데 그거를 자꾸 좀 놀아주시면 오히려 그게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겨울 방학 때는 한번 진짜 날 잡아서 한번 가까운 데 가보려고 생각 중인데 선풍기를 줄이지 않으면 절대 같이 못 놀아줘. 아니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아유, 이건 저의 고민이에요. 아니, 진짜 고민이신가요? 어디 지금 놀러 가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도 수진이 학교 갔다 오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한 3분이라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빠르게 하면 1분이면 끝나거든요. 예, 그걸 그렇게 좋아하니까 예, 해주실 거예요 아버님. 마음 오면 두 걸음을 잡으실 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끝으로 우리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여기 나오면서 아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뭔데요? 100표 이상 나오면 이게 무조건 아빠의 고민이 맞는 거니까 수진이가 여기서 수독을 하고 만약에 100표가 안 나오면 아빠가 양보하기로 했어요. 양보하기로 했어요. 수진아, 어? 100표 이상 나오면 수독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하나 답변 하나 해줄게. 내가 수독은 좀 못하겠지만 가끔씩만 수집할게. 너 왜 갑이니 네가? 저희 아버지를 달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소윤 씨하고 준호 씨 고민이다 아니다. 고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아빠니까. 아빠가 먼저 양보해 줘서 마주와 놀아주시거나 뭐 이렇게 해주시면 여느 아이들처럼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분이 다 대화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빠는 계속 너는 선풍기만 아니면 아들은 계속 아빠가 나랑 어떻게 해주면 이런 조건을 자꾸 걸거든요. 일단은 저는 진짜 극단적이지만 선풍기를 일단 다 치우고 가족이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손잡고 안아주고 네. 이런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 고민이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근데 방금 전에 수준이가 버튼을 눌렀거든요. 수준이가 봤죠? 네, 맞습니다. 수진아 고민이라고 눌렀어요? 고민 아닌 거 눌렀어요? 비밀. 오, 미쳐버리겠다, 야. 몇 표 나왔을 것 같아요, 수진이? 183표. 네? 네? 그러면 선풍기 못 사는, 이제 못 갖고 오는데, 전혀? 절대?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고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수진이가 노래에 비해서 되게 속이 깊고 넓고 천재성이 있어요. 네. 교육 방법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아버님. 자, 몇 표로 나왔을까요? 수진이는 183표가 나왔었다고 해요. 그 정도라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예, 예. 그럼 최고예요, 여태까지. 이럴 때는 9살 맞아요. 네. 자, 보여주세요. 결과는 7표. 100표 넘었나? B는 근상인데. 100표 넘었나? 앞둘이 바람이 아니 이렇게 끝나면 수진이는 절대 선풍기 안 줄이거든요. 좀 줄일게요. 그래 줄여.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어떡해요. 자 이렇게 해서 나랑 외사하니가 새로운 1승을 차지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